Hi everyone, welcome to Secret English. I'm Julia and this is Cretman. Today is the first Friday of August. 오늘이 8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하게 refreshing star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갑니다. Let's go! Today's expression is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자, 제가 방금 읽었을 때는 How are you holding up? 이렇게 해서 다 읽었는데 실제로 말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발음이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R가 거의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린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holding에서 ing가 들리지 않고 g가 안 들려요. ing 그거고 holding. 그리고 how에서 우리는 how라고 하잖아요. 근데 how, u까지 가지 않고 여기 u로 바로 갑니다. 근데 u도 u라고 하지 않고 how이야. how이야. 그 다음에 holden up.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en을 holden 이렇게 하면 안 되고 holden 해서 살짝 좀 이렇게 삼키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olden. 그래서 How you holding up? 이렇게 How you holding up? How you holding up? 이렇게 해서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언제 쓰는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A, he doesn't look very happy, right?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줄까요? He broke up with his girlfriend.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How you holding up? How you holding up?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ve been better. 자, 오늘의 표현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I've been better.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ve been better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적이 있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 정도로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I've been better. 좀 좋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이렇게 잘 안 하고 How are you holding up? 아까 처음부터 처음 했을 때처럼 How are you holding u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궁금해서 정말 걱정되는 그런 말투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How are you holding up?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 자. 유의 표현 Are you okay? It's another way of saying How are you? How are you? 기분이 어때?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분이 어때? 이거는 조금 괜찮니? 기분이 어떠니? 조금 살짝 How are you는 우리가 이제 인사말 할 때 조금 많이 하는 표현이고 이거는 어떤 친구가 시무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걱정하면서 이제 좀 괜찮니? 조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거 하트 부러진 거예요. 헤어졌을 때, 또는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어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내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How you holding up? 이렇게 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하겠죠. I'm okay. 뭐 How are you나 Are you okay? 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듯이 요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 are you holding up? 뭐 아까 얘기했던 거 I've been better. I've been better. 더 괜찮을 때도 있었어. 별로 좋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I'm okay.
뭐 I'm doing fine, 뭐 등등등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화나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미드를 보신 분들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정말 좀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날이나 뭐그 다음날이나 다음에 봤을 때, 이제 좀 괜찮니? 살짝 어떻게 뭐잘 버티고 있니? 좀 그런 걱정해주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How are you holding up?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발음을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how까지 안 까고 how, how야, how야, how야. 그다음에 hold에서 눈을 살짝 삼키시고 up. 같은 톤이에요. 차비 여기까지는 그리고 살짝 올립니다. 그래서 하이 홀드 업 이렇게 하이 홀드 업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10번 이상씩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10번 이상 50번은 더 좋고 100번은 더 좋겠죠. 이상은 더더더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소리 내어서 말하시는 연습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표현이었죠. 오늘 첫 금요일, 8월의 첫 금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verybody. This wa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Cratman. Have a great weekend, everybody. 주말 모두 잘 보내시고요. And I'll see you all again next Friday. Bye.